그리마마 TV. 안녕 친구들. 오늘은 내가 인사를 하도록 하지. 내 이름은 농개라고 해. 집게가 한쪽은 작고 한쪽은 큰 게 특징이지. 여기가 어디냐고? 여기는 캠핑도 하고 물놀이도 할 수 있는 엄청 재밌는 곳이지. 근데 내가 저 큰 에어바운스를 타면 내 집게에 에어바운스가 찢어지려나? 에이 설마. 어? 그리마마 언제 왔어? 내가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네가 오프닝을 했구나. 그래, 그리마마가 왔으니 난 이만 에어바운스를 타러 가야겠어. 친구들 안녕. 오호, 내가 없는 사이에 이렇게 오프닝 멘트도 해주고 참 고마운데. 저 친구도 나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멘트가 많이 늘었군. 오호호. 그러고 보니까 농개가 에어바운스를 타러 간다고 했었지. 그러면 에어바운스 위에서 열심히 잘 노는 모습을 그려줘야겠구만. 농개야 기다려, 같이 가. 농개는 벌써 갔슈. 이런, 같이 가기로 해놓고 먼저 가버렸구나. 우리 북극골에도 에어바운스가 타고 싶나봐요. 내가 지금 100살이 넘는데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놀이기구는 또 처음이거든. 뭐? 아니 예? 뭐라고요? 100살이요? 그래, 100살. 왜 놀라고 그래? 내 친구들 중에는 200살이 넘는 친구들도 있다고. 와, 북극고래가 장수의 동물이었구나. 찡찡찡찡찡찡. 나의 물줄기를 받아라. 아이쿠 차가워. 너무 재밌다. 그리마마 너도 같이 놀래? 거북이 등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정말 시원해. 오, 저렇게 물이 뿌려져서 나오는 장난감도 있구나. 정말 재밌겠는걸. 나도 같이 놀아볼까? 어서와 어서와. 물줄기를 잘만 피하면 하나도 안 젖고 놀 수 있어. 눈뽕. 들어오면 다 젖지롱. 이런, 친구들 속지 마요. 저 장난감 근처로 가면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습니다. 재밌는 거북이 장난감도 그려주고 신난 대왕고래도 그려주자고요. 아휴, 심해까지 잠수해서 대왕오징어랑 한판하고 왔더니 지쳐서 좀 쉬어야겠는걸. 우와, 심해까지 다녀온 거야? 그렇지, 난 산소를 온몸 근육에 저장할 수 있어. 그래서 오래 잠수할 수 있지. 얼마나 오래? 글쎄, 물에 들어가면 1시간 이상은 잠수를 할 수 있어. 그리마마, 너는 잠수하면 몇 시간 정도 물속에 있어? 몇 시간까지는 안 되고 길어야 1분? 그렇구나. 어쩐지 사람들이 나를 잠수의 왕이라고 부르더군.
미끄럼틀 재밌겠지? 얼른 타야지. 슝. 한 번 더. 한 번 더. 머리는 가오리 모양에 몸통은 상어? 오! 이 친구는 목탁수구리예요. 우후! 너무 재밌대. 난 미끄럼틀도 잘 타지면 헤엄을 아주아주 잘 친다기요. 상어를 닮은 꼬리를 이용해서 추진하는 힘이 대단하지요. 그 힘을 이용해서 미끄럼틀이 좀 더 신나게 타볼까냐? 나도 미끄럼틀 탈 거야. 너무 신난다. 그렇게 재밌어? 그럼 그럼. 미끄럼틀에 물을 뿌려주니까 더 미끄럽게 잘 내려와지네. 여름이 너무 좋아. 어딜 가도 시원한 물과 함께니까 말이야. 다른 놀이기구는 뭐가 있나 찾으러 가봐야지. 오, 저기 더 재밌는 놀이기구가 있네. 그럼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안녕! 맛있겠다, 소세지. 달궈진 소시지를 한입 베어물었다가 다 되어버렸네. 혓바닥이 새빨개졌네. 아이고 난 몰라 난 몰라. 찬물에 풍덩해야겠다. 너무 뜨거워. 아이고 이제 주인 없는 음식에는 손대면 안되겠대. 주인 없는 음식에 손을 댔다가 큰 코 다친 뱀이네요. 자, 그럼 내일 냄비 연주 대회까지 다들 열심히들 하자고. 그럼 집에 가서도 다들 연습하는 거다. 내일 보자고. 냄비 연주 대회? 어? 안녕 그리마마? 그래, 냄비 연주 대회. 각자 집에 있는 주방용품으로 소리를 내서 연주를 하는 거지. 우리는 냄비로 정했어. 들어봐. 어때? 망치를 닮은 내 머리가 냄비를 톡톡 쳐서 소리나는 게 꽤나 듣기 좋지 않니? 오, 이야, 정말 맑은 소리가 나는데? 오, 그래? 연습한 대로만 하면 우승할 수도 있겠는걸? 내일 있을 연주대회에 너무 긴장하지 말고 망치상어 파이팅! 냄비팀도 파이팅! 망치상어팀은 긴장하지 않고 연주를 끝까지 잘해내서 1등하게 되었대요. 축하해 망치상어야. 이번에도 날 찾으면 널 인정해주지 그리마마. 오잉? 바로 찾았는데. 아휴, 또 실패다. 도대체 왜 날 이렇게 잘 찾는 거야? 그야, 너의 그 큰 입 덕분에 멀리서도 잘 보이는 걸 어떡해. 말랑말랑 너무 귀여운 입이야. 슝슝슝. 헤엄치는 실력을 보시라. 내 넓적한 등판으로 으차 공도 올릴 수 있지.
이야, 제대로 놀 줄 아는데. 예! 후, 그럼 놀 땐 제대로 놀아야지. 내 몸은 미끈미끈한 점액질로 덮여 있어. 이 점액질은 수영을 쉽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몸 위에 미생물이 고착되는 것을 막아주지. 그렇게 미끌미끌한 상태에서 공을 들어올린 거구나. 대단해. 이야, 멋진 텐트다. 어떠고. 어라? 붉은 바다 거북아, 내가 구해줄게. 근데 뭐가 따갑다는 거야? 아, 이 나무가 너무 따가워. 나무가 다 가시더라고. 이게 어떤 나무인가 조사를 하고 있다가 가시들 사이에 꼈지 뭐야? 어디 보자. 이야, 진짜네. 이렇게 가시가 돋쳐있는 나무는 또 처음 봐. 그치? 나도 처음 봤어. 하얀 카펫 위에 콧등고래다. 카펫트? 응, 그래. 하얀 카펫 위에 네가 있던걸. 아, 그게 카펫트였어? 난 하얀 눈이 내린 줄 알았잖아. 에이, 여름에 무슨 눈이야. 그러게 말이야. 엉뚱하고 귀여운 혹등고래까지 그려주면 오늘의 바다 친구들 그림 완성! 이제 남은 빈 부분을 채워줘 볼게요. 캠핑하면 텐트, 텐트하면 화로에 고기 굽는 게 빠질 수 없으니 그것도 그려볼게요. 오늘은 여름을 제대로 찐으로 즐기고 있는 바다 친구들을 만나봤어요. 이번 여름에 우리 친구들도 물이 있는 곳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즐거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그럼 그리마마는 여름 타파 하러 마저 놀러 가볼게요. 그림 그리느라 아직 다 못 즐겼거든요. 그럼 안녕! 바이바이!